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케인과 소속사 어두원은 최근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최근 멤버 민지와 혜인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중 불쾌한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 라이브 방송 도중 팬들과 소통하던 민지와 혜인은 죽어라는 혐오적인 댓글을 발견했다. 혜인은 이에 대해 이거 뭐냐 너무하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민지는 차분하게 캡처를 촬영하면서 악플에 대한 차분한 대응을 보였고 혜인이 그 사람 아이디 기억하냐고 물으면서 민지는 캡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혜인은 카메라를 향해 악플러에게 기다려라고 경고했다. 어두워 소속사도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어두워는 라이브 댓글을 전체 허용해 많은 분들이 뉴진스와 소통을 더 즐기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악성 댓글로 인해 향후 라이브 댓글은 구독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어두워는 또한 악성 댓글을 포함한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법적 대응 중이며 뉴진스와 팬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